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현재 청주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교육 관련 지원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일단 청주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어제 청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영신 의원은 현재 중북도 40%, 청주시 60%로 되어 있는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저 수준인 24%만 분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표를 제시하며 충청북도 교육청의 예산은 남아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기 돈은 쌓아놓고 지자체 돈으로 사업한 것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자체 시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행정 서비스를 못 받은 셈입니다. 올해 청주시는 무상급식비 213억 원, 친환경 급식비 110억 원 등 모두 400억 원이 넘는 돈을 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청주시의 예산 편성에서는 과감한 가위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 꿈나무 육성, 다목적 교실 신축 지원 같은 지원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없는 다수의 교육 관련 지원 예산이 살생부에 올라있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교육 분야의 예산을 전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우리 시의 관계, 역할, 분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주시가 당장 줄일 수 있는 예산은 50억 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현재 협약으로 정해져 있는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급식비의 분담 비율을 과연 낮출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